친구들 안녕. 감자공주 이모예요. 머리카락이 긴 라푼젤은 높은 성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왕자님은 진짜 공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공주 이야기도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네요. 빨리 들어보세요. 재미있게 듣고 코 잘 자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자, 그럼 공주 동화 오렌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라푼젤. 어느 작은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곧 아기를 낳을 부인은 옆집들에 자라고 있는 양배추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어쩜 저렇게 싱싱할까? 한 입만 먹어봤으면. 아내는 하루 종일 양배추 생각만 했어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해 결국 마녀의 뜰에서 상추를 몰래 훔쳐왔어요. 다음 날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 상추를 훔치러 갔어요. 그런데 마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누가 내 뜰에서 양배추를 허락도 없이 뜯는 게냐? 죄송해요. 임신한 아내가 양배추를 너무 먹고 싶어해서요. 화가 난 마녀는 부인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빼앗아 버렸어요. 마녀는 아기의 이름을 양배추라는 뜻을 가진 라푼젤이라고 지었어요. 라푼젤이 12살이 되자 마녀는 라푼젤을 높디 높은 탑에 가두었어요. 탑에는 올라가는 계단도 문도 없었고 맨 꼭대기에 작은 창문 하나만 있을 뿐이었어요. 높디 높은 탑에는 마녀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라푼젤, 라푼젤, 잘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뜨리렴. 라푼젤이 창문 아래로 금빛 머리카락을 주르륵 늘어뜨리면 마녀는 밧줄처럼 타고 올라갔어요. 라푼젤은 점점 자라 아름다워졌어요. 하루는 라푼젤이 머리를 빗으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왕자가 라푼젤의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녀가 라푼젤의 긴 머리카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다음 날 왕자는 탑 아래에서 늙은 마녀 흉내를 냈어요. 라푼젤, 라푼젤,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뜨리렴. 금빛 머리카락이 내려오자 왕자는 재빨리 탑 위로 올라갔어요. 라푼젤은 왕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왕자도 라푼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멋지고 친절한 왕자와 눈부시게 아름다운 라푼젤은 곧 사랑에 빠졌어요. 라푼젤,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그러고 싶지만 저는 여기서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요? 어떡하죠? 아, 좋은 생각이 있어요. 내가 매일 저녁 비단씨를 가지고 올 테니 그걸 엮어서 사다리를 만들어서 내려갑시다.
비단실은 어느새 사다리를 만들 만큼 모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 라푼젤은 아주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왕자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무겁죠? 꼭 늙은 마녀 같아요. 탑으로 올라온 건 왕자가 아니고 늙은 마녀였어요. 나를 속이다니 용서할 수 없어. 늙은 마녀는 라푼젤의 금빛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러고는 라푼젤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쫓아냈지요. 그날 저녁 아무것도 모르는 왕자는 탑 아래에서 소리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찰랑이는 머리카락을 내려뜨리렴. 늙은 마녀는 잘라버린 라푼젤의 머리 타래를 내려뜨렸어요. 왕자가 탑 위로 올라가자 늙은 마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녀는 들고 있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왕자는 그만 탑 아래로 떨어져 눈을 다치고 말았어요. 왕자는 앞을 볼 수 없게 되어버렸지요. 숲길을 헤매던 왕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어요. 왕자님, 왕자님, 어디 어디 계신가요? 길고 긴 금빛 머리 타고 올라오시네. 아, 이 목소리는 라푼젤의 목소리로구나. 라푼젤! 라푼젤! 왕자님!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라푼젤의 구슬 같은 눈물이 왕자의 두 눈을 적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왕자의 눈이 다시 밝아져 앞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라푼젤, 우리 이제는 다시 헤어지지 말아요. 영원히 내 곁에 있어주세요. 네, 왕자님. 왕자는 라푼젤을 자기 왕국으로 데려갔어요.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완두콩 공주. 옛날 어느 나라에 용감하고 멋진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왕자는 진짜 공주를 찾아 궁궐을 나섰어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진짜 공주를 찾아보았지요. 이웃나라의 공주는 보석과 화려한 드레스에만 정신이 팔려 책 읽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산 너머 나라의 공주는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며 무엇이든 집어 던졌지요. 강 건너 나라의 공주는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늘 자기의 이야기만 늘어놓지 뭐예요? 왕자는 진짜 공주를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왕자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왕비였어요. 우리 왕자에게 어울리는 좋은 신부감을 잘 찾아야 할 텐데. 왕비는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진짜 공주를 찾을 수 있을까? 생각에 잠겨 정원을 걷고 있던 왕비에게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왕비는 신하들을 불러 명령했어요. 이제부터 온 세상의 공주를 모두 초대할 것이다. 어서 가서 완두콩 100개를 찾아오너라. 왕비는 이웃나라 공주들을 모두 궁전으로 초대했어요. 세상에 공주란 공주는 모두 모였지요. 왕비는 큰 잔치를 베풀고 공주들을 환영했어요. 이 공주들 가운데 진짜 공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따뜻한 잠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편히 쉬고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그런데 공주들의 침대에는 비밀이 하나 있답니다. 침대 바닥에 땡글땡글한 완두콩 하나를 놓고 그 위에 두툼한 솜잎을 20장을 깔은 것이지요. 밤이 깊어지자 공주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왕비는 공주들에게 물었어요. 어때요? 어젯밤에는 잘 잤나요? 불편한 데는 없었나요? 네, 아주 잘 잤어요. 덕분에 잘 잤어요. 아주 편안했어요. 저도요. 왕비는 공주들의 대답을 들을 때마다 크게 실망했어요. 진짜 공주가 아니군. 진짜 공주라면 맨 아래에 깔린 완두콩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을 테니까요. 며칠 뒤 번쩍번쩍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가 치며 비가 쏟아졌어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많은 비가 내렸지요. 바로 그때 궁전의 문을 누군가가 두드렸어요. 쿵쿵쿵. 문 밖에는 비에 쫄딱 젖은 한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공주인데 길을 잃었어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왕비는 그 아가씨를 궁전으로 들어오게 해서 맛있는 음식과 따뜻한 물을 주었어요. 맨 밑에 땡글땡글한 완두콩이 깔려 있는 특별한 침대도 주었지요. 잠옷으로 갈아입은 아가씨는 왠지 모르게 우아하고 품위 있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잠은 잘 잤나요? 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공주를 보고 왕비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이번에도 진짜 공주가 아니군. 그런데 사실은 침대가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뭔가 딱딱한 것이 있는지 자꾸 베기지 뭐예요? 온몸에 멍까지 들었어요. 왕비는 눈이 커다래졌어요. 오, 당신이야말로 진짜 공주로군요. 작은 완두콩 한 알도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공주야말로 백성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심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진짜 공주인 것이지요. 비에 젖어 초라한 모습이 되어도 자신이 공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진짜 공주 말이에요. 진짜 공주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며 지혜로운 말을 할 줄도 알았어요. 책 읽기도 좋아하고 부지런한 진짜 공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인어공주. 깊은 바닷속 산호로 둘러싸인 왕국에 인어공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 인어공주가 가장 예쁘고 착했지요. 다섯 명의 언니들은 막내에게 바깥세상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다 위에는 알록달록 예쁜 꽃들과 나무들이 있단다.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별들이 또 얼마나 예쁘다고. 사람들은 두 다리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단다. 막내 인어공주는 바다 위 세상이 너무 궁금했어요. 하지만 인어는 15살이 되어야 바다 위로 나갈 수 있었어요. 아, 나도 빨리 15살이 되었으면. 드디어 인어공주의 15번째 생일날이 되었어요. 막내야, 생일 축하해. 바깥 세상을 많이 보고 돌아오렴. 잘 갔다 와. 갔다 와. 인어공주는 바다 위로 힘차게 헤엄쳐 올랐지요. 바다 위에는 커다란 돛을 단 화려한 배 한 척이 떠 있었어요. 펑! 펑! 배에서는 폭죽놀이가 한창이었지요. 인어공주는 아름다운 밤바다와 화려한 광경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워. 인어공주는 배 가까이 다가갔어요. 배 안은 왕자님의 생일잔치로 시끌벅적했어요. 갑판에 서 있는 왕자를 본 순간 인어공주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어쩜 정말 씩씩하고 잘생긴 왕자님이야. 너무 멋진 분이구나. 인어공주는 왕자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거센 파도와 함께 폭풍우가 몰아닥쳤어요. 파도가 점점 거세어지더니 왕자님이 탄 배를 삼켜버렸어요. 왕자님은 정신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어머, 큰일 났네. 왕자님이 위험해. 깜짝 놀란 인어공주는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갔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끌어안고 바닷가 모래밭으로 헤엄쳐 나왔어요. 왕자님,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바닷가 모래밭에 눕혔어요. 왕자의 가슴에 귀를 갖다 대니 심장 뛰는 소리가 가늘게 들렸지만 왕자님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종소리가 댕댕 울리더니 누군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가 났어요. 인어공주는 얼른 바위 뒤에 숨었어요. 한 아가씨가 왕자님 곁으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때마침 왕자는 신음을 하며 눈을 떴어요. 당신이 절 구해주셨군요. 왕자는 힘없이 웃으며 아가씨의 부축을 받고 궁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에요. 왕자님을 구한 건 저예요, 왕자님. 인어공주는 너무나 슬펐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바다로 돌아왔어요. 그 뒤로 인어공주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고 날마다 왕자가 사는 궁전을 찾아가 먼 발치에서 왕자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돌아오곤 했지요. 사람이 되어 왕자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인어공주는 결국 무서운 바다 마녀를 찾아가기로 했어요. 바다 마녀는 바다 저쪽 소용돌이 너머에 살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조심조심 소용돌이 사이를 지나 용기를 내어 바다 마녀를 찾아갔어요.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대신 네 목소리를 내놓아야 해.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마법약을 먹으면 지느러미 대신 길고 하얀 다리가 생길 거야. 하지만 걸을 때마다 발이 칼로 베이듯이 아플 거야.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왕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면 다음 날 아침 넌 죽어서 물거품이 될 거야. 그래도 사람이 되겠느냐? 인어공주는 더 세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어공주는 단숨에 유리병의 약을 꿀꺽 마셨어요. 마법약을 삼킨 인어공주는 이내 정신을 잃었어요. 아침 햇살이 인어공주를 살며시 깨웠을 때 인어공주는 바닷가 모래밭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가 생겼어. 인어공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인어공주는 이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바닷가를 산책하던 왕자님이 인어공주를 보았어요. 저런, 불쌍해라. 이런 곳에 쓰러져 있다니. 아가씨, 나와 같이 성으로 갑시다. 인어공주는 너무 기뻐서 네, 왕자님! 이라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인어공주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발끝이 너무 아팠지만 왕자님 곁에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어느 날 왕자가 인어공주에게 말했어요. 나를 구해준 이웃나라 공주와 곧 결혼하게 될 거야. 너도 축하해 주겠니? 왕자님을 구한 사람은 바로 나예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요. 하지만 슬픈 눈으로 왕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인어공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왕자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인어공주를 데리고 배를 탔어요. 왕자가 결혼하기 전날 밤, 언니들이 인어공주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언니들의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 머리가 짧아져 있었어요. 불쌍한 막내야. 우리의 긴 머리카락을 마녀에게 주고 이 칼을 받아왔단다. 해가 뜨기 전에 이 칼로 왕자님을 찌르렴. 왕자님이 죽으면 넌 다시 인어로 돌아올 수 있어. 언니들은 칼을 인어공주에게 주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인어공주는 너무나 괴로웠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들고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왕자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왕자님을 향해 칼을 번쩍 치켜들었어요. 왕자님을 죽이면 난 물거품이 되지 않고 다시 인어로 돌아갈 수 있어. 하지만 안 돼. 사랑하는 왕자님을 찌를 수는 없어. 차라리. 인어공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인어공주는 칼을 내려놓고 조용히 왕자님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인어공주는 갑판으로 뛰쳐나갔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고 하늘은 온통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인어공주는 바다에 칼을 던졌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어요. 사랑하는 왕자님, 부디 행복하세요. 사랑하는 언니들, 정말 고마워. 모두 안녕. 인어공주는 눈을 감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인어공주의 몸을 감쌌어요. 바로 그때 바닷물 위로 부드러운 햇살이 내리면서 두 명의 천사가 공주를 맞이했어요. 인어공주는 따뜻하고 포근한 빛을 맞으며 천사와 함께 하늘로 가볍게 올라갔어요. 저 아래 왕자가 보였어요. 왕자는 슬픈 얼굴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왕자님, 언제까지나 사랑해요. 인어공주는 물거품이 되지 않고 두둥실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올랐답니다. 오렌지 세계의 사랑. 옛날 어느 왕국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자는 몸이 아파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어요. 왕자의 병을 낫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왕자를 웃게 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아들을 걱정한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우리 왕자를 웃게 하는 자에게 큰 상과 벼슬을 내리겠노라. 나라에서 제일 우스꽝스럽기로 소문난 광대가 왕자 앞에 섰어요. 메롱메롱 재롱도 부려보고 울렐레 꽐렐레 우스운 표정도 지어보았지만 왕자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어요. 마음씨가 고약하기로 소문난 마녀 모르가나가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말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한 왕자는 절대로 웃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녀가 왕자에게 다가가려다가 자기의 긴 치맛자락을 밟고 그만 바닥에 엉덩방아를 꽈당 찧었어요. 긴 치마가 벌렁 하더니 별 모양, 달 모양이 가득 그려진 속바지가 다 보이는 것이었어요. 아야야야야야! 저 바지 좀 봐! 갑자기 왕자가 호탕하게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닥에 미끄러진 마녀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내가 넘어진 것이 그렇게도 웃기단 말이냐? 끔찍한 저주를 퍼부어주지. 왕자는 평생 세계의 오렌지만 사랑하게 될 거야. 오렌지를 찾아 떠돌아다니게 해주마. 마녀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어요. 멋진 청년으로 자란 왕자는 신부감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말을 타고 한참을 가다가 숲속에서 웬 할머니를 만났어요. 이렇게 멋진 분이 이 산속에는 웬일이세요? 할머니, 저는 신부감을 찾아 길을 가고 있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입술이 앵두처럼 빨간 아가씨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오렌지 세계를 드리리다. 꼭 우물가에 가서 쪼개보세요.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사라졌어요. 왕자는 우물가에 다다르자 말에서 내려 오렌지 하나를 까보았어요. 그랬더니 뭉실뭉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입술이 붉고 피부가 하얀 아가씨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자님,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왕자는 우물물을 떠주려고 두레박을 내렸어요. 그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아가씨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상하다. 어디로 간 거지? 왕자는 두 번째 오렌지를 쪼개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예쁜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왕자님,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세요. 그러죠. 왕자는 서둘러 우물물을 길었어요. 아가씨에게 건네주려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아가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고참 이상하다.
이번에는 물을 떠놓고 오렌지를 쪼개봐야겠어. 왕자는 세 번째 오렌지를 쪼갰어요. 그러자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났어요. 왕자님,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시겠어요? 자, 여기 있어요. 어서 마시세요. 아가씨는 사라지지 않고 꿀꺽꿀꺽 물을 받아 마셨지요. 왕자는 너무 기뻤어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저는 니네타 공주라고 합니다. 왕자는 공주를 데리고 왕궁으로 갔어요. 왕자는 니네타 공주가 정말 사랑스럽고 좋았어요. 아름다운 니네타 공주님,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네. 어느 날 왕자가 결혼식을 준비하러 잠시 왕궁을 나왔어요. 왕자가 없는 틈을 타 마녀인 모르가나가 니네타 공주 곁으로 다가왔어요. 오렌지에서 나온 공주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 어림없는 소리. 공주야, 공주야. 마우스, 마우스, 징글징글 마우스, 생쥐로 변해라, 얍! 퐁! 마녀가 주문을 걸자 니네타 공주는 순식간에 생쥐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마녀 모르가나의 하녀를 공주로 만들어버렸어요. 왕궁으로 돌아온 왕자는 공주가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짜 공주는 자기가 오렌지에서 나온 진짜 공주라고 우겼지요. 왕자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그대로 믿고 말았어요. 드디어 왕자의 결혼식 날 아침이 되었어요. 왕궁에서는 왕자의 결혼식 준비에 모두가 바빴어요. 그런데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며 결혼식장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신하들이 생쥐를 잡으려 달려왔어요. 아이고, 오늘이 어떤 날인데 생쥐 녀석이 감히 여길 돌아다니는 거야. 생쥐 잡아라! 생쥐는 쪼르르 달려와서 왕이 앉는 옥좌에 앉았어요. 바로 그때 왕궁의 마법사 첼리오가 쥐로 변한 공주를 알아봤어요. 멈추시오! 저 생쥐가 공주님이란 말이오! 착한 마법사 첼리오는 주문을 풀어주었고 생쥐는 아름다운 니네타 공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또 나쁜 마법사 모르가나는 쥐덫 안에 갇혀 벌을 받게 되었지요. 왕자와 니네타 공주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동화를 들으니까 이모는 갑자기 오렌지가 먹고 싶어졌어요. 우리 친구들도 비타민C가 많은 과일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자, 이제 조용조용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많이 피곤하시지요? 우리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애써주신 엄마,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따뜻하게 이불 잘 덮으시고 푹 좀 주무세요. 낮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생각들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휴식하세요. 내일은 소화가 잘 되고 몸에 좋은 음식으로 식사도 잘 하시고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 같이 힘내기로 해요. 응원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이모랑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